자, 오늘의 메뉴 빙어튀김입니다. 빙어튀김이랑 닭꼬치.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거 먹는 방송이에요. 이것도 8천 얼마고 이것도 8천 얼마였던 것 같아. 10,000원 안 넘어갔던 것 같아, 하나씩은. 자, 오케이. 자, 빙어를 한번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불을 켜고요. 아, SNL 너무 재밌는 것 같아. GTA. 한 큐에 그냥 기름 부자. 오케이,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보면 몇 마리 돼지도 않는데 포장을 이렇게 거창하게 해놨어. 그지?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한 마리씩 해놨네, 이렇게. 자, 빙어도 한번 헹굴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 요거는 알코올 소독제예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죠? 알코올 소독제예요. 이렇게 불 붙는 알코올 소독제예요.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자, 요 빙어는 바로 그냥 이게 튀김가루인데, 튀김가루에 물을 타기 전에 요 가루를 살짝 묻혀주세요, 이렇게. 어? 물기를 빼갖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묻혀버려, 그냥 묻혀버리겠네, 그냥 요래. 아니, 너무 작으면은 손도 많이 가고. 그거 뭐 씹다가 뭐 입에 끼고 뭐 묻으면, 입에 묻으면 없겠네. 더 작으면 이거보다. 난 이것도 좀 작다 생각했는데 조금 더 실한 놈으로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자, 여러분, 반죽, 튀김 반죽은 찬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온도는 150. 자, 160을 향해 가고 170. 오케이, 지금 온도 좋아요. 자, 요 녀석들을 튀겨줍니다. 넣어줘. 넣어. 튀겨. 타이밍! 쫄아. 약간 새우튀김 비주얼, 그지? 약간 그런 필. 자, 조금 이동해줄게요, 잘 보이게. 자, 이쯤에서 한번 건져갖고, 자, 수분을 한번 빼줄 필요가 있어. 여기서 튀김에다 충격을 가해주면, 안에 머금고 있던 수분을 빼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넣게 되면 찌글찌글해지죠. 아까는 소리가 틀리죠. 빙어튀김 쩔죠. 이거 봐. 한번 보여줄게, 이거. 자, 냄새 맡아봐. 이건 뭐 죽어. 난리나. 경어매운탕에 밥 먹으면 밥이지. 자, 이렇게 빙어튀김 한 접시가 완성이 됐어요. 와우. 기가 막힌 팬이 있네. 여기다 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자, 여기 40개예요, 꼬치. 미니 꼬치. 애기들 장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귀여워. 간지러워가지고 남기지도 못해, 이거는. 자, 불 너무 세지 않게 하세요. 타면은 베리는 거야, 이거. 아, 노릇노릇하게 잘, 이거 봐. 잘 익혀봐. 자, 닭꼬치를 쌓아봅시다. 양미리는 또 뭐야? 양미리 꽁치같이 생긴 거 아니야, 그거? 조림에 먹는 거? 자, 빙어. 이런 빙어.
와. 뭐 어떤 한 마리도 알이 안 차 있는 게 없어. 아, 진짜 괜찮다. 이건 살이 없고 알밖에 없는 것 같아. 겁나 맛있어. 자, 닭꼬치 완성됐습니다. 자, 이거는 빙어 튀김. 자, 빙어 튀김부터 먹어볼게요. 아까 따뜻한 게, 요런 따뜻하다.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이게 배가 잘 안 식었네. 그래. 아이, 다 있어, 다. 그냥 빙어가 아니고, 알어야 알어. 알긴 뭘 알어. 닭꼬치도. 그래. 닭꼬치 많이 먹어 탄산. 와, 초딩 닭꼬치 문방구 닭꼬치.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